박승재 기자의 뉴스 와이. 자, 중부일보 박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박승재입니다. 예. 자,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3천 명대까지 나오는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더라도 계획대로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열린 한국방송 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가 10월 말까지 목표로 하는 성인 80%, 고령층 90% 접종 완료율이 달성되면 하루 확진자가 3,000명대로 나와도 10월 말에서 11월 초부터 예정대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뜻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네. 우리의 의료 대응 체계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건데요. 영국의 경우 접종 완료율이 1.6%일 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는데 한국은 28일 0시 기준 접종 완료율이 46.6%여서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이 섣부른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권 장관은 4천 명이나 1만 명까지 하루 확진자가 나오면 의료 체계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를 쓰거나 환기를 자주 하는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은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때문에 전면 완화보다는 업종별 등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도 이날 현재 확보하고 있는 병상이 중증은 976개 그리고 중등증 1,212개로 하루 확진자 3,500명까지는 우리의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 그 접종 완료자 등 그 한정된 사람들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이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초기 단계에서는 접종 완료자 중심의 사적 모임 완화와 다중이용시설 제한 단계적 완화와 함께 접종 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권 장관의 설명을 보면 독일의 경우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확진 뒤에 완치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백신 패스를 제시한 사람에게만 실내 행사나 병원, 요양원, 유흥시설, 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권 장관은 지금도 미접종자에게서 확진자가 나오고 위중증과 치명으로 이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방안을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식당과 카페의 이용시간이 오후 10시까지인데 자정 12시나 그 이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집합금지가 된 유흥시설은 일정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방역 그리고 의료 대응과 함께 또 경제, 교육, 또 문화, 또 자치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대표자들을 포함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 구성 작업에도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지난 27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이 본격화하는 건데요. 일상회복위원회는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천할 로드맵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상회복위원회를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네 영역으로 구성해서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과 의료 대응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곳이고 일상 회복위원회는 방역과 경제민생, 교육 문화 등을 같은 수준에서 검토하는 곳이라고 전하면서 실제로 가능할지 지방자치단체에도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다음 주 정도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수본은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토론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0월에 두 차례의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일본 정부가 수도권 포함해가지고 19개 광역지역에 내렸던 그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다음 달부터 전면 해제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일본에서 앞으로 입국자 격리나 음식점 술 판매 등 일부 방역대책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달 전에 도쿄 패럴림픽 개막 당시만 해도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2만 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예. 하지만 60%에 육박하는 백신 2차 접종률과 함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이의 10분의 1 수준인 2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니까 일본 정부는 도쿄를 포함해서 19개 광역지역에 발령 중이던 긴급사태를 모두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본 전 지역에서 긴급 사태나 그에 준하는 방역 조치가 전면 해제된 것은 거의 반년 만인데요. 감염 대책과 일상생활을 양립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자치단체장 판단으로 활동 제한 규정도 풀기로 했습니다. 긴급 사태 이후 음식점에 술 제공을 하지 말라고 했던 도쿄의 경우 방역 인증을 받은 음식점에 한해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하면서 술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격리 의무도 완화하고 스포츠나 콘서트 등 대형 행사 수용 인원 역시 점점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저 백승재 기자님. 네네. 계속 저희가 이제 전화로만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리두기 때문에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언제 스튜디오에 한번 오셔야죠? 예, 찾아뵙겠습니다. 네, 같이 좀 얼굴을 좀 뵙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뉴스와이 백승재 기자와 함께 했고요.